지금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시그널은 90년대 중반부터 좀 꾸준하게 좀 내가 더 선호하는 지역, 내가 더 선호하는 정책이 있는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때 이미 서울, 인천, 경기가 2천만이더라고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이 이 기관들이 다 뭐 하는 걸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잡은 게 한 1549개 기관 정도. 이런 행정의 패러다임도 바뀌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어른의 동화,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사실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찾아뵈면 더 재밌어 하실까 하다가 제가 아끼는 히든카드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옆에서 웃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경제활동이라는 게 아무리 요즘 메타버스니 가상공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태반은 어느 물리적 공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쩍부쩍 되는 데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런데 입지하고 있는 그런 데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뭔가 성과가 잘 나고 이런 것들이 통상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공간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 요즘 대두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지역 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누구를 모시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정말 찾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가끔 프로젝트 하거나 용역할 때 아 정말 다급하게 불 꺼야 되거나 누군가가 한 챕터를 펑크 내고 없어져 버리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 때마다 막 뭐라 원더우먼처럼 나타나시는 한 분이 계세요. 아 근데 그분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거든요. 내가 왜 이분을 생각을 못했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계시는 유수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박사님. 네.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한 걸 보니 요즘도 또 뭐 네. 이걸 잔뜩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녹아다고 있어요. 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 근데 참 이렇게 웃고 얘기할 수 없는 주제네요. 그죠? 네. 지역 소멸과 한국 지역의 미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특히 뭐 우리나라 지자체 발전에 어떻게 보면 거점 역할을 했던 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공공기관 중심으로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한 10년 전만 해도 왜 저출산 고령화가 어디 가나 그 얘기만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좀 한 3, 4년 사이에는 이제 지역 소멸 계속 네. 이제 이 테마들이 R&D에서도 얘기가 되고 저희 이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 소멸이 왜 일어났느냐를 저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기관에 있다 보니까 좀 뭐 역사 뭐 책도 좀 읽고 뭐 소설책도 보고 역사책도 좀 보고 뭐 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지역 소멸이라는 것은 네. 사실 최근에 이슈는 되고 있지만 서서히 진행은 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인지한 것보다 오래전부터 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중앙 집권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이제 강한 국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연역을 좀 거슬러 가보니까 고려 광종 네, 918년에 예. 과거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좀 사실은 좀 발현된 게 아닌가 합니다. 이제 우리는 관료로 이렇게 주변에도 공무원 합격했다 뭐 이런 굉장히 큰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이제 일로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되게 축하받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수도를 중심으로 고려 시대 개성이 네. 이제 수도였는데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재들이 사실은 이제 빨려 들어가는 네. 모이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지금까지 이제 대략 한 1100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 정부들이 모여서 연방 정부를 구성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국가들의 어떤 지자체 사례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지자체 30주년 네, 원년입니다. 네, 91년에 지방 의회가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해인데
이런 지역 소멸을 걱정을 하게 될 줄이야. 그렇네요. 예, 정책에서 이제 좀 실패했다라고 정부가 인정하는 사례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 사업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혼분식 장려 정책. 혼분식 장려 정책이 뭐죠? 예, 그 교수님도 저도 2세대는 아니긴 네. 한데. 아, 예, 확실하게 이제 저희 상황 나이가 이제 드러나네요. 네. 우리 2세대는 아닙니다. 저희 젊어요. 네. 네, 젊진 않고요. 아, 2세대는 아니긴 한데 저도 이제 듣기는 했고 문헌으로만 좀 접했던 정책인데 예전에 뭐 가깝게는 이제 막걸리 같은 거 쌀로 못 만들게 하고 아. 도시락 검사하고 막 분식 같은 걸 장려를 하고 이제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이렇게밖에 억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현실도 이해는 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60, 70년대 이루어졌고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지역의 농촌 산업을 기반을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던 농촌을 중심으로 사실 산업들이 붕괴가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는데 좀 일조를 했다라고. 예, 그렇죠. 왜냐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 입맛이라는 게 한 번 네. 바뀌면 교수님, 아. 예, 굉장히 어렵죠 돌아오기가. 이제 그 와중에 인구도 사실 감소했죠. 네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것들이.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촌 지역의 산업이 붕괴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더더욱 안 살게 되는 이런 지역 이제 소멸의 이제 좀 초기 그런 양태를 좀 보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86년, 88년 뭐 아시안 게임, 서울 뭐 올림픽 이런 거 하면서 뭐 이제 서구 입맛 같은 것들 밀가루 이제 중심의 이제 음식 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1차 산업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좀 붕괴가 됐었고 그게 이제 타격이 이제 92년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네, 것들로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쭉 지역의 소멸이 좀 가속화된 어떤 산업 붕괴의 어떤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고 90년대 말 되면서 사실 외환위기 우리가 다 아는 뭐 2차 제조업 같은 것들 붕괴가 되면서 지방 광역 단체들 그 인구 추이를 보면 90년대 중반부터 최고 인구가 꺾이기 시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시그널은 90년대 중반부터 좀 꾸준하게 좀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약간 개별적으로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지 종합적으로 어떤 이슈를 좀 도출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오고 나서부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지역이라든지 대학이나 교육, 일자리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서열화가 네. 되는 양태를 좀 보이게 되고요. 뭐 2010년, 2020년 이제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더더욱 이제 가속화되는 양태를 보이면서 2011년부터 이제 전북, 대전, 광주, 울산도 이 인구 최고점을 계속 이제 꺾여서 이제 이 광역시들도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양태를 계속 좀 보이는 지역 소멸의 양태는 사실 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이 2013년도부터 인구가 꺾인 거는 세종시가 근처에 생겼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네. 광주하고 울산도 14, 15년이면 와 광역시급이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됐네요. 네. 광역시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미 부산도 94년부터 최고점이 와. 이제 꺾이는 남동의 이 경제벨트들이 네. 조금씩 그 인구 유출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들이 사실은 조금 잔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인구는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게 93년도 데이터 보니까 그때 이미 서울, 인천, 경기가 2천만 이더라고요. 물론 뭐 인구의 절반은 아니지만 2천만이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큰 이제 숫자고 이미 2019년에는 아시겠지만 또 인구의 절반 2,500만이 네. 이제 넘은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거의 17년 동안 다양한 균형 발전 정책을 정부에서도 많이 장려를 했지만 17년 동안 오히려 이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낳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도 책에 쓰셨던데 어떤 네, 보팅 위드 피츠라고 발로 하는 투표 네, 티브 모형에 네. 대해서 쓰셨던데 뭐 티브 모형이 학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규모의 경제를 뭐 제한하고 이런 가설의 어떤 기본 가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용어가 주는 형태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더 선호하는 지역, 내가 더 선호하는 정책이 있는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게 일자리가 있는 그리고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곳으로 사실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추세이고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아, 그렇구나. 지역이 소멸하고 있구나. 이제 이건 아니고 근데 지역이 소멸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아무도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살고 있고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생활 기반이나 서비스를 네.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우리는 어쨌든 그 각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소멸되는 지역에 그럼 이런 공공 서비스 누가 담당하냐? 네. 이제 요런 얘기들을 오늘 조금 네, 해보려고 맞습니다. 합니다. 제가 네. 우리 박사님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인구가 많은 곳에 뭔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한 사람당 투여 비용이 낮았지만 적은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가 재정 부담도 많아지거든요. 박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통계를 보고 진짜 뒤로 완전 나자빠진 게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이 이 기관들이 다 뭐 하는 걸까 생각해봤더니 야 이거 박사님 모시고 한번 진단해봐야겠다 그거거든요. 우리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범주가 굉장히 넓고 네. 다양하고 여러 용어로 이제 칭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도 하고 뭐 산하기관, 뭐 공기업, 준공공기관, 뭐 준정부기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이제 혼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좀 보수적인 의미에서 공공기관은 2021년 현재 한 1549개. 근데 보수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름말 네. 타신 거예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령이나 조례에 이 기관의 설립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예. 하고 이 기관에 대해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이나 출자를 한다라는 근거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공공기관이다라고 보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네. 잡은 게 한 1549개 기관 정도 네. 됩니다. 네. 와, 통상적으로 저희가 서울 수도권 빼고 14개 시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지자체에 100개 정도씩 평균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초까지 싹 합쳐서 우리나라 지자체가 251개 정도 되니까 평균 뭐 4.6, 4.7개 뭐 아주 작은 뭐 군단위까지 네. 다 합쳐서 평균을 냈을 때 이런 개수가 나올 정도로 공공기관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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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549개 아니, 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 일단 네. 네. 만든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그걸 알아야 이걸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적이 네. 뭘까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국가공기업이랑 지방공기업은 각각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뭐 흔히 공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뭐 한전, 네. 뭐 가스공사, 뭐 석유공사, 네. 뭐 수자원공사 이런 기관들은 국가공기업입니다. 네. 아, 공은법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에 시장형 공기업, 기금 위탁형,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뭐 이런 형태로 무슨 일을 하느냐를 중심으로 설정이 된 게 국가공공기관이고 우리나라가 처음에 정부가 48년에 출범할 때 SOC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기반이. 도로도 없고 뭐 물도 뭐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끌어올 때도 없고 근데 그런 큰 돈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SOC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배경에 있고요.
우물에서 물기로 먹고 이랬잖아요. 네. 지방 공기업은 처음에 상하수도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주민 밀착형 서비스, 국가 공기업은 거대 SOC, 네. 약간 이런 분류로 조금 생각하시면 구분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중앙은 그렇다 일단 치고 지방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199개의 규모의 지방 공기업이 적합한 숫자인가요? 숫자가 주는 좀 그 거대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네, 네, 네. 네. 소멸되는 지역의 그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우리 뭐 지자체 뭐 국민이 아니냐. 그분들을 위한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 기반 서비스들을 제공할 주체가 지방 공기업이고 지방 출자 출연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숫자가 주는 뜨악함은 분명히 예, 있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그 좀 필요한 서비스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신문 제목에 항상 그게 있잖아요. 네. 공공기관 방만 경영 뭐, 네. 뭐 자본 잠식이나 진짜 위태위태하다 하는 그런 공공기관은 없나요? 공공기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 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히려 지방은?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는 많다. 이게 네. 이제 지자체가 251개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예.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 매년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나 경영을 매년 공시를 하면서 이 뭐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경영평가도 점수하고도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 출자 출연 기관들로서는 이걸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형태로 또 만들어놨고 단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 공공기관이 좀 더 튼튼할 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같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사실 좀 뭐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국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기 자본 잠식되고 있는 곳이 제법 있어요. 어디일까요? 뭐 대표적으로 대한석탄공사 네, 같은 네, 경우도 뭐 그건 뭐 네.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뭐 석탄 같은 거를 별로 쓸 일이 뭐 최근에 많이 네.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석유요? 네. 거의 잘 나가는 공기업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네. 교수님.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예. 네, 국민들은 좋지만, 이게 정부에서 이 법, 각 그 국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의 자본금을 국가에서 유지를 하거나 보전을 해주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의도치 않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조금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해도 정부에서 이렇게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건실한 기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낮고 자기 자본 잠식, 자기 자본도 다 잠식이 돼 있고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같이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대행 사업이라고도 하고 네. 정책 사업이라고도 하는 것들을 국가 공공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수공에서 했던 4대강 사업이라든지 네. LH 임대주택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정책 사업이고 이 사업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된 이후에 3일 후에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를 통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야. 근데 이 사업비가 뭐 1-2천억이 아니에요. 조단의 네. 조단위의 사업이 3일 만에 이사회를 통과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 정책 사업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채 비율이 안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게 되는데 그 KTX의 벽지 노선들이 있거든요. 벽지 노선이요? 네, 상간 벽지라고 해서 좀 그쪽에 철도가 다니지 않으면 경제 부분도 그렇고 주민들도 너무나도 네. 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상간 벽지 노선 7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게 적자인 줄 알면서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계속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참 그 공공기관의 부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요금을 싸게 해서 내가 양질의 서비스를 싼 값에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 공공기관의 부채는 단순히 퍼센트가 높다, 낮다라고 표현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늘 또 이야기되는 그 지역 소멸이랑 연관돼서 이야기했을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조직이 하나 생기고 나면 그 조직이 스스로 막 진화 발전하다 보니까 뭘 자꾸 붙여요.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승진도 시키려고 하니까 야, 너 팀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 이런 일 해볼래? 하면서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래 별도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쓱 교집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기관들이 그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뭐 스핀오프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또 다른 공공기관이 또 생겨요. 신규로도 또 생기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중복 기능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가장 이슈되는 건데 네. 광해관리공단하고 네. 광해공사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하고 광해공사. 네. 네. 그래서 이제 광물공사랑 두 개가 통합이 되는 것은 두 기관이 다 자기 자본 잠식 상태고 올해도 적자를 엄청나게 작년에도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의 사례 역사들이 있고요. 공공기관을 그냥 두는 것들은 아니고 계속 어떤 선진화나 민영화나 어떤 기법들로 계속 통합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대규모 통합은 2009년에 선진화라고 해서 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네. 대표적으로 LH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토공주공. 예. 또 지방공기업 중에는 최근에 2019년에 청송사과유통공사라고 해서 청송군에 있겠죠. 경북 청송에 있는데 조금 그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폐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모두 경영평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특히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기관들에 대해서는 네. 경영진단이라는 것을 해서 그것에서 진단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발생, 재무적인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공공기관들이 숫자가 많지만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또 절차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무슨 말씀하시는지 딱 이해는 됐습니다. 아, 네. 그렇죠. 공공기관에 해야 될 일은 시장성이 부재한 곳에 또 공적인 영역으로 그걸 벌충해야 되다 보니 단순히 이익률이나 이런 걸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말씀 뭐 어떤 측면인지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런데 가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꽤 많이 내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정보통신회사가 된 KT 같은 거, 이런 거 민영화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럼 나름대로 국가도 짭짤하게 뭘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부실한 공공기관을 좀 뭐랄까 챙겨준다든가, 아니면 수익을 내는 어떤 법과 제도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그 회사만 할 수 있게끔 해서 수익을 내는 공공기관과 그렇지 못하는 계속 적자를 보는 공공기관을 합쳐서 계속 자체적으로 굴리게끔 하는 이런 노력들은 없었나요? 뭐 그런 노력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수님도 이제 이 행정 분야를 굉장히 잘 아시지만 이 주무부처, 공공기관들은 네. 주무부처라는 개념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산하기관이야?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사업을 매각을 해서 정부 예산 안에 편승이 됐다고 네. 해도 그것을 그 부처에 줄 것인지는 또 국회가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우리가 100만 원 받을 걸 1000만 원을 받고 팔았으면 900만 원이 이득이잖아요. 네. 근데 국가 예산에 편입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것은 그 900만 원을 어디에 쓸지는 우리가 아 이건 공기업 한 돈이니까 공기업에 쓸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네. 문제가 있었군요. 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제 지방소멸로 넘어가기 전에요. 저는 또 이것도 하나 또 우리가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한번 이거는 어디 그 세미나 가서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했다가 아주 그냥 문매를 당하고 왔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공공기관이었던 게 좀 많아요. 저는 그때 제가 들었던 사례가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선 공공기관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스타트업이 이제 막 씨앗 심어서 물 주고 해서 싹 돋고 그걸로 나뭇가지 키운다는 건 리스크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싹 안 틀까 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도 많다 보니까 기존 기업들이 막 밟아버려가지고요. 그래서 국가가 씨앗 뿌려서 이게 묘묘까지 자랐을 때 분양해 주는 것도 아주 발빠르게 산업이 발달할 때는 그 사업에 견실한 사업체를 만들어내는 루트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문매를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아는 그 어떤 특정 사례 말고 공공기관이었던 지금의 굴지 기업 그런 게 몇 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게 앞으로도 유의미한 어떤 산업 육성, 신산업 육성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개. 첫 번째는 일단 민영화 관련된 좀 이슈인 것 같은데, 민영화 사례는 은근히 많죠. 뭐 최근에 이슈됐던 땅콩 항공 이라고 이제 불리는 대한항공도 사실은 공공기관 공기업이었고 옛날에 예 60년대 네. 이제 민영화됐던 사례고. 워커힐 호텔 같은 경우도 네. 한국관광공사 산하에 있다가 그러니까 성경 지금 예. 이제 SK그룹 같은데 매각이 됐고, 가장 최근에는 뭐 90년대 국정교과서나 메일유업 같은 것들. 메일유업도 국영이었어요? 네, 이게 국영기업군요. 네, 그렇게 이제 출자를 하고 있던 기업들이 네. 제법 있고요. 자본금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던 기관들이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포항제철 같은 것들, 국민주로 민영화된 사례고, 가장 좀 특이한 사례는 그 한국담배인삼공사 KTNG 예. 그리고 KT 이 두 네. 가지 사례인데 2002년에 완전 민영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두 기관 특징이 뭐냐면 원래 정부 부처였어요. 부처였어요? 네. 오. 예전에 지금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청이었지 예, 예. 않습니까? 그것처럼
재무부의 전매국으로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긴 하지만 예. 조선정보총국. 조선정보총국. 예. 굉장히 역사가 깊은 예. 네, 기업이죠. 예, 그래서 되게 이제 특이한 게 두 가지가 비슷하게 정부 부처이다가 공기업 형태로 관리가 되다가 이제 매각이 돼서 민영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 되게 특이한 재밌는 사례인 것 같고 KTX도 비슷한 형태로 네.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국가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2조 이상이고 네. 자기 자본율이 85% 자기 그 수입률이 85% 이상인 기관들인데 이런 기관들로 이동 준시장형에서 시장형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주 협소의 좀 민영화라고 보는 그런 좀 개념들도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워커힐 같은 지금 굴지 호텔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메일유업도 우리나라 네네. 굴지의 유업 회사가 네네. 됐고 그럼 앞으로도 드론 공사라든가 뭐. 인공지능 공사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런 공공 퍼블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한 국가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다. 뭐 이러면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뭐 신뢰도 그렇죠. 굉장히 네. 하고 공공기관을 이렇게 어느 정도 묘목으로 키워서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하고 그게 이제 국가의 뭐 기획이나 이런 능력하고도 좀 연계돼 있고 네.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그 지금 역사가 굉장히 이제 오래 됐어요. 사실은 네. 정부 출범하고 막 50년, 60년의 역사를 가진 공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민간에 주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 그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상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독점,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네. 것 같고 그 수도 사업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에너지 같은 이런 사업들을 뿌리를 주는 거 그리고 이것들의 그 어떤 개인이 주주화되는 것 특정 민간 기업이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약간 그 부분은 조금 우리도 좀 공론화해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건 좀 결은 다른 얘기인데 그 프랑스의 플랫폼, 혁신 플랫폼 예. 하고 있는 이제 스타시옹 F라고 스테이션 F라고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만든 사람이 그 프랑스의 우리로 치면 그 통신 사업 재벌인 분이 만드셨어요. 네, 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예전에 조금 그 요즘 야동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본인이 그 프리라는 통신 창업자인데 네. 그 분의 경우에 그 스테이션 F를 만드는데 전적으로 본인 사비를 들여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스테이션 F가 어디냐면 프랑스의 그 철도역, 쓰지 않는 철도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공공기관의 재산, 자본인 거죠. 근데 그거를 민간에다가 매각을 하고 그 주변의 조성 같은 경우에는 파리, 우리로 치면 파리개발공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SH공사, 서울도시공사 같은 곳에서 조성을 또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스테이션 F가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민간에서 이 매각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사실 네. 민영화에서 가지고 간 물론 자산의 일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민과 관이 저는 같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랑 관련된 게 지방 출자 출연 기간 중에 이제 테크노파크 같은 것들, 경제진흥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했고 출자했으니까 딱 여기 픽스된 업무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거기서 어떤 배태된 묘목 같은 것들이 다시 또 여러 가지 씨앗을 틔우는 부분에 대한 좀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좀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괜히 저 때문에 편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바깥에는 이제 국가의 역할이 점점 더 저 뒤로 빠져야 된다 그러시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네. 자, 그럼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 중심으로 지방 공공기관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최근 그 지방 공공기관은 지역 소멸에 오히려 좀 뭐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생겼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역 소멸의 문제도 네. 문제지만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사실은 그 아까 제가 인구 93년에 이미 2천만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93년이 지금 역산을 해보면 그분들이 30대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았던 사람, 수도권의 인프라를 그 이렇게 누리면서 자랐던 네. 사람들이 최소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편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프라 여러 가지 SOC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뭐 가장 좀 그렇죠. 그 편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수도권인 건 분명 사실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체감했던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갔을 때 사실 요구사항들이 수도권 수준의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도 행정 서비스를 좀 고도화하려는 방편으로 이런 지방 공공기관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좀 지방 공기업도 사실 409개라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네. 이 중에 한 250개 정도는 상하수도 사업이에요. 아니 그 많은 네. 공기관 중에서 250개가 다 상하수도예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숫자가 많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네. 것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 없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우리가 너무 놀라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 세부적으로 보면 막상 굉장히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직접 경영 사업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직접이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을 하고 여기는 이름은 공기업인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아, 신분이? 네. 아. 단지 일반 회계가 특별 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로 이제 바뀐 것이라서 실제 공기업들은 150여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저도 주변에 이렇게 저 공기업 시험 준비하는데 상하수도 공기업 준비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진짜. 네네. 공무원분들이셨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공기업들은 지방 공기업 중에는 이제 도시철도. 네, 맞아요. 예, 지하철. 지하철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가장 대표적이고 도시철도의 뭐 자본이나 예산 같은 거 다 합치면 나머지 공기업들 합친 거보다 더 큰 정도의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도시개발공사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SH공사, 뭐 경기 도시주택공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요즘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되게 체감할 수 있는 게 지방 공기업들이 지역의 문화나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도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하셨을 때 해당 지역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행의 꿀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지자체 여행 그런 그 인프라도 조성을 하는 거군요. 네, 관광. 아. 예를 들면 뭐 캠핑도 하고 케이블카. 예, 사천식 케이블카. 뭐 이런. 알죠, 알죠. 네, 뭐 그런 거 통영 뭐 이런데 가시면 케이블카를 이제 그 공기업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형태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강원도 쪽에 가시면 뭐 단양이나 영월이나 문경이나 강릉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들어가시면 뭐 캠핑이나 한옥 호텔이나 뭐 무슨 뭐 짚라인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사이트만 들어가셔도 바로 뭐 예약도 하실 수 있고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해서 각각 이름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좀 좀 약간 재미는 없는 이름이긴 한데 그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때는 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는 게 여행의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야, 이거 오늘 또 덤으로 하나 또 알았네.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면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아. 제가 2017년에 이제 영월에 평가를 하러 갔었는데 영월군에 갔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 도시가. 뭐 거기에 이제 영월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 천문과학대도 있고 정말 멋있는 네.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산 밑에 아파트 두 동이 이렇게 삐죽하게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같이 평가하시는 교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아 교수님 이렇게 산도 너무 멋있고 계곡도 멋있는데 아, 저런 아파트가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좀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영월군 사람들도 이런 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도시에 있는 사람처럼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닐까요, 유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약간 띠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해당 공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평가하고 연구를 할 때 나름 바이어스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는 최대한 바이어스 없고 합리적이고 약간 그런 좀 착각을 하면서 이제 아니, 진짜 사실 그러세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그 지자체를 본 거죠, 사실은. 네. 외부인은 잠깐 왔다 떠나는 존재잖아요. 예, 예. 봤을 때는 거슬리죠. 없으면 좋죠, 사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옛날처럼 뭐 흙집 짓고 초가 지붕이 있으면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진짜 니즈는 무엇이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네. 지방 공기업들이 반드시 좀 존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맞춤형 서비스들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생긴 거고 아 이런 좀 더 왜곡 없이 어떤 사실을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예. 진짜 그렇네요. 저도 외부인으로서 그냥 다른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단기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꾸 고령화도 되고 저출산도 되고 그래서 뭐 국가 재정은 더더욱 들어갈 게 많은데 그냥 표면상 공기업의 숫자가 많은데 이거 뭐 어떻게 되려고 이런 거야? 뭐 아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출신 관료들이 은퇴하니까 자리 하나씩 주려고 공기업 만들었나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살다가 그거의 눈높이에 맞는 정주 여건을 지방에서도 누리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시장성이 적으니 당연히 공공 부분에서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각 지방마다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이유도 있고
예,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오해를 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지방 공기업이 무엇이 무조건 더 생긴다라고 해서 터부시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공공기관 합리화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 또 이게 또 국회로 또 바톤이 넘어가니 아, 참 거기가 또 안타깝긴 하네요. 지방에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들을 들여서 사실 제가 그 주소지로 있는 세종시도 뭐 자주 와보시잖아요. 정말 살기 좋아졌잖아요. 불과 지금 10년도 안 돼서. 그래서 야 이렇게 정부가 각 잡고 한번 하니까 또 진짜 명품 도시들 같은 게 나오긴 나오는구나. 저도 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지방 소멸 방지하자고 여기저기에 막 그 다 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세종시만 잘 됐지 혁신도시는 갸우뚱한 데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 소멸.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어떤 이제 있어서 아, 이 병은 나을 수는 없고 제 생명과 관계된 건 아닙니다. 근데 낫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것의 속도를 서서히 낮출 수 있는 정도인 거지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러고 왔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지역 소멸을 생각하면 지역 소멸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좀 대세라고 생각해요. 받아들일 때가 됐다. 사실은 이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분식 장려 정책처럼 쌀이 없으니까 쌀을 먹지 말라. 지방에 소멸될 것 같으니까 수도권에 살지 말라. 이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지방은 지방 나름의 어떤 특색을 갖추면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거지 내가 누구보다 못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열화, 내 자신이 사실 서열화라는 어떤 그리고 외부인의 관점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좀 지역 특색화 방안으로 모색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을 좀 내주셨는데 지방 소멸이 아니야. 하여튼 지방의 변화 속에서 거기가 나름대로의 특색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방 공공기관에 해야 될 일들이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70년대, 80년대 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뛰어난 기획들을 하고 또 그걸 실행해왔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기획이나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하지만 집행이나 실행은 공공기관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 출자 출연 기관들이 주민 복리나 서비스에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행정의 패러다임도 바뀌는 거죠. 이제 진짜 공조직에 있는 퍼블릭한 공무원들은 공적인 책임성을 다할 수 있는 영역을 하고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성 있고 특색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나름대로 오늘 진짜 매서운 칼날을 들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공공기관의 방망 경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많은 숫자들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성 아래 진행된 부분도 있고 물론 보완할 게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셨어요. 계속 보완은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에서 다시 또 태생하고 형성하고 있는 많은 공기업들을 우리가 애정 어리게 바라봐야 될 이유들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충분히 있다라는 오늘 아주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더 화두를 던져주셔야 돼요. 시장성이 있고 사람들이 뜨거운 감자로 보이는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들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빈틈을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빈틈을 얘기해 주지 않아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정책이 또 잘못 집행되면 안 되니까요. 조만간 또 제가 또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1사분기 대비해서 어떤 페이스로 2년 동안 꾸준히 회복기를 해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푹 꺼졌다가 확 올라오는 걸 봤지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페이스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섣불리 연준이 입에 올리면 또 시장이 완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유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해보세요.